현대 333 유병자 보험 이용률 줄이야. 완전 대박. 굿모닝 보험왕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3월 31일 마감주 말일입니다. 아, 정말 리뷰하자면 3월 초부터 지금까지 엄청 정말 힘들게 열심히 달렸고요. 상품도 3월 초부터 지금까지 많이 바뀌었고요.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 그 유병자보험. 예전에는 뭐 3개월 한 번, 5개월 한 번씩 바뀌었는데요. 지금은 한 달도 아니고요. 일주일마다 아니면 3일 정도 내놓고 3일 정도 문 닫고 정말 급속도로 변해요. 그래서 저 보험왕 요즘에 정말 멘붕에 빠졌어요. 왜냐고요? 우리 고객님들, 구독자님한테 신상품 그리고 보험 트렌드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알려야 되기 때문에 신상품이 나올 때마다 항상 공부하고요. 열심히 제 나름대로 짜임새 있게 상품 구성을 한 다음에 유튜브에 올려드리거든요. 자, 오늘 이번 이 시간에는 333 유병자보험이죠. 어디죠? 현대해상이에요. 현대해상 유병자보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31일인데 오늘 이제 거의 끝났잖아요. 3월달은 오늘 3월달 제가 영업을 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4월달에도 333 현대해상 유병자보험이 불티나게 팔릴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불티나게 팔린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는 유병자보험 하면 보험료가 매우 비싸게 구성이 되는데 333 유병자보험은 표준체 다음에 아주 저렴하게 가입이 되는 정말 가성비 좋은 유병자보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3개월 이내에 병원 간 적 있냐, 뭐 입원이나 수술이나, 뭐 3개월 이내는 다 아시잖아요. 자, 3년 이내에는 입원이나 수술하신 적 있냐, 이것도 다 아실 거예요. 또 하나 3년 이내에 암이나 아니면은 심근경색 아니면은 뭐 급성심근경색, 뇌졸중, 심장판막 아니면 간경화로 인해서 진단받은 적 있냐. 저도 이거 공부한 적은 없는데 나한테 저도 뭐 계속 말하다 보니까 그게 저절로 애워지게 되네요. 저도 말하면서 신기하네요. 예. 그래서 이런 333 이런 병력만 없으면 저렴하게 가입이 되는 상품인데요. 일단은 이 상품이 가장 저렴하고요. 그 다음에 뭐 335겠죠. 5년 이내에 뭐 암이 걸린 지 없냐, 6대 진단으로. 그래서 그 335, 그 다음에 3일보험. 3일보험은 3개월 이내 병원 간 적, 1년 이내에 암에 걸린 적 있냐. 이렇게 해서 일단은 가장 저렴한 게 표준체, 그 다음에 333, 335, 3일, 그 다음에 뭐 일반 그 325, 그 다음에 3일보험.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333 이 유병자 보험은요, 일단 현대상 거 나왔으니까 이제 타사도 제가 봤을 때 333 지금 보험을 만들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3월 31일이니까 오늘 이제 점심 때 이제 각 회사 30개 보험회사에서 저한테 원수사에서 뭐 신상품이나 상품 나온 개정된 거를 저한테 줄 거예요. 그럼 제가 오늘 저녁이나 오늘 저녁 때 마감 바쁘면 내일 4월 1일 날 제가 그 유튜브에 1시간 반짜리 또 동영상을 만들 건데요. 일단은 이 원래 타사에서 불티나게 팔리면요 또 다른 보험사에서 분명히 또 똑같이 만들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333 보험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요. 지금 현재 현대상만 333 나왔는데요. 일단은 이 상품의 가장 좋은 내용은 뭐냐면 보험료도 유병자 보험의 패러다임을 깨서 325 보험, 335 보험, 3일 보험, 물론 보험료가 매우 비싼데 333 보험은 표준체보다 약간 비싸기 때문에 보험료가 그리 비싸지 않다. 자, 두 번째는 일단은 335 보험이죠. 뭐 이렇게 KB손해보험에서 실감표현이죠. 그래서 일단 저렴한 상품을 내놨는데 거의 다 유병자보험은 비갱신형도 있지만 거의 다 갱신형 구조예요. 그런데 이 333 유병자보험은 갱신형도 있고 비갱신형도 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일단은 그 유병자보험 하면은 뭐 수습이나 아니면 진단금이 많이 안 들어가져요. 근데 이 현대상 333 보험은요 뇌혈관 허혈성 진단금이 무려 60세까지 2,000만 원 가입이 된다는 거죠. 물론 유사암 진단금은 1,000만 원, 네, 암 진단금은 뭐 보장 금액이 높게 구성이 되고요. 또 수술비도 일단은 표준체와 큰 차이가 없게, 물론 표준체보다 조금 낮게 구성이 되지만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보험료도 저렴하고 보장 내용도 일반 표준체와 다름이 없으니까 매우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는 인수 기준이에요. 일단은 유병자 보험이라고 하면 뭐 3개월 이내, 3년 이내 입원 수술 뭐 고지하면 거의 다 거절되는데요. 이 현대상 유병자 보험은
고지에도 웬만하면 인수가 되고요. 그래서 인수 조건이 매우 용이하기 때문에 편하기 때문에 이 삼삼사 유병자보험을 많은 분들이 가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은 수수비 플랜의 유병자보험 매우 괜찮아요. 근데 일단은 퍼펙트 표준체죠. 병력 없으신 분들은 수수비 보험만 가져가기는 DB손해보험처럼 진짜 스코어링 맞추기가 매우 힘들어요. 저희가 DB손해보험이 보장 내용이 매우 좋은데 30세 전에는 이제 연기 조건이 거의 없기 때문에 DB손해보험 많이 밀어요. 아무래도 DB손해보험이 질병수수비가 생명보험에 약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임신출산 재앙적인 요실금 치액이 보장이 되는데 현대상은 질병수수비가 아직 생명보험 약간을 탑재가 안 돼서 재앙적인 요실금이 보장이 안 돼요. 예. 그리고 치액은 보장이 되지만 이런 단점이 있어요. 근데 종수수비는 똑같이 회당 보장이 되지만 근데 표준체 같은 경우는 뭐 질병수수비, 상해수수비, 종수수비만 가입을 해도 그렇게 연기 조건이 없거든요. 상해사망, 후유장애가 1억을 넣든가 아니면 말기폐지랑 강경화를 넣으면은 보험료가 저렴하게 구성이 되는데요. 요놈의 그 123대의 종수수비를 넣게 되면 스코어링 마치기가 연기 조건이 많이 힘들어요. 네, 그래서 저희 스태프들이, 저희 실장들이 저한테 아, 보호망님 저 수수비만 넣게 되면 스코어를 맞추기가 어렵고요. 이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보험료가 많이 비싸게 구성이 돼요. DB 이상으로 많이 힘드니까 솔직히 수수비만 하는 사람들은 유병자 보험은 상관없지만 일반 표준체는 힘들다. 그렇게 해서 저한테 전달 좀 해달래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삼삼사 유병자 현대해상 지금 3월 달에 오늘 말인데 지금까지 뭐 모든 보험사에서 지금 업계 1위를 달리고 있고요. 또 유병자 보험에도 압도적으로 1위고 전 매출도 그리고 저희 프라임에서뿐만 아니고 전 GA시장이 지금 현대상이 지금 불티나게 현대상이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뭐 삼성화재가 1위였다가 메리츠화재가 1등이었다가 서로 뭐 이렇게 비둥비둥했는데요. 지금은 압도적으로 또 뭐 저번 때는 DB손해보험이 많이 팔렸다가 지금 현대해상이 압도적으로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 현대해상 뭐 구생구 어린이보험도 지금 큰 장점이 있지만 뭐 수수비 보장도 정말 DB손해보험 못지않게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 그리고 유병자 333 뭐 유병자 보험도 불티나게 팔려 있고 수수비 보험도 3월 달에 생명보험 약간을 쓰고 있기 때문에 거의 완전체 정말 가까이 많이 팔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암보험은 일단은 현대상이 보험료가 비싸요. 그래서 암은 제껴두고 내혈관 허혈성 그리고 내혈관 허혈성 원투 있잖아요. 그래서 부정맥이랑 그 다음에 동맥경화 보장이 되기 때문에 현대상이 2대 질병이랑 수수비는 큰 장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짧게 설명해 드렸는데요. 현대상 334 유병자보험 4월달 5월달에도 정말 지존 그래서 많이 불티나게 팔릴 것 같고요. 현대상을 이기려면 타사도 똑같이 나올 것 같은데 4월달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 나오는 대로 제가 신상품 하면 보호망이 항상 보험 트렌드 이슈상 재깔재깔 올리니까 제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좋은 정보, 정말 돈 되는 정보 많이 이제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자, 내용이 좋으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꼭 부탁드리고요. 항상 가입보다는 사후 보상 관리에 신경 쓰고 초심 잃지 않고 열심히 뛰는 모습 많이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3월 말까지 많은 설계사분들 제 영상 보시면서 정말 고생하셨고요. 또한 제 고객님들 정말 저를 믿고 맡겨줘서 한 달에 거의 600건, 700건 이상 들어가고 있는데요. 제가 고객이 점차 이제 쌓일수록 그리고 보상관리, 그리고 시스템, 그리고 제각제각 보험금 청구나 상담 응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비하고 있으니까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정말 배신하지 않고 정말 열심히 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